600W 배 같은데요. LED 가격은 별로 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LED COB PAR 64 100W, 150W, 200W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뭐 칼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색온도 3200K도 있고요. 3200, 5600K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가정은 요 시옵이고요. 요 뒤에 팬이 있는데 굉장히 저소음 팬으로 많이 만들었고요. 하도 교회가 싼 거를 많이 원하셔가지고 제가 좀 저소음 팬으로 해서 와트가 높은 파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 등기구 가격은 뭐 한 40에서 50만원대에 가격을 저렴하게 교회에 공급할 수 있게끔 제가 1년간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뒤에 팬이 많이는 지금 현재 그 소리가 적은데 이게 이제 대수를 많이 달면 약간 팬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0mA 할 때 팬 소리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굳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등기구를 사시면 되고요. 만약에 노팬으로 한 거는 금액대가 뭐 7, 80만원대 정도 되니까 금액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우리 헤븐 드림 모델명이 헤븐 드림 100W, 150W, 200W 요거를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완채널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3200K이고요. 요거 이제 2채널, 요거 2채널, 요거는 5600K, 뭐 6500K 이렇게 섞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섞게 되면 뭐 한 4000K 정도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DMX 2채널로 돼 있고요. 이렇게 2채널로 디밍도 이렇게 잘 됩니다. 디밍도 이렇게요. 그죠? 디밍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2채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LED 팁을 어디 걸 쓰냐면 에피스타 타이완 제품을 쓰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DMX 511로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 팬 소리가 나는데 제가 dB 25dB로 만들었어요. 소음을 최대한 줄여서 히트를 두껍게 해서 열을 방출할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와트가 뭐 150W, 100W, 200W인데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되는 등기구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좋은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비싸고요. 헤븐스타나. 근데 요거는 헤븐 드림은 좀 우리가 지금 저가 모델로 교회 좀 금액대가 저가 모델로 이렇게 40만원에서 50만원대에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것도 DMX 여기가 인이고요. 여기 아웃으로 콘솔로 연결해서 디밍이 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밍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들은 이제 100W, 150W, 200W가 있는데 와트에 따라서 뭐 금액이 많이 비싸진 않고요. 와트를 하면 아무래도 히트를 좀 덜 하니까 100W급, 뭐 150W, 200W급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한번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은 DMX 1채널 3200, TMS 2채널, 2채널이죠? 2채널, 그럼 5200, 2채널을 쓸 거고요. DMX 3채널, RGB 4채널, RGB 화이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는 3200, 5600을 섞은 2채널 헤븐 드림 LED 파 64 COB 3200, 5600 2 컬러로 믹싱으로 만든 제품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